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이티비의 꾼입니다. 드디어 오는 17일 우리나라 시간 오후 11시에 삼성전자가 중저가폰 모델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삼성 갤럭시 어썸 언팩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날 갤럭시 A52, A72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죠. 우리 똑똑한 고라니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에서는 그동안 보급형인 A시리즈는 별다른 공개 행사 없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A시리즈를 이렇게 언팩 행사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죠. 알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최근 플래그십 S시리즈보다는 A시리즈의 수요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즘 사람들이 현명한 소비인 가성비 제품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A72 모델은 국내에는 미출시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먼저 A52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온 정보 중에 정말 유력한 정보만 꾹꾹 눌러서 담았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가성비 폰, 중저가 폰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출시일과 가격이에요. 출시일은 이번 17일날 오후 11시에 언팩 행사를 진행하고 3월 27일날 출시할 것이 유력해졌는데요. 스토리지에 따라서 50에서 60만원대로 나올 것이라고 하죠. 지난 A51 모델이 572,000원, 3월 12일날 출시한 A32 모델이 374,000원, 또 지난번에 공개한 A42 모델이 449,000원이니까 이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앞에 숫자가 가격인가? 3시리즈면 30만원, 4시리즈면 40만원, 5시리즈면 50만원. 자, 그 다음은 A52 공시 렌더링과 핵심 스펙인데요. 해당 자료는 유명 티스터 테크톡에 의해서 갤럭시 OE 이미지와 스펙이 담긴 홍보 자료가 유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컬러는 블랙과 블루, 화이트, 퍼플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베젤이 약간 두텁다는 것 빼고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특히 카메라 섬이 아주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네요. 사실 이 제품이 가장 지금 떠오르는 이유는 50만원대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 이거 노트20 이거 어쩌냐. 크기는 155.9, 75.1, 8.31이고 무게는 187g입니다. 이는 S21과 S21 플러스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성분들도 쓰기 편할 정도의 콤팩트한 사이즈와 적당한 무게가 특장점이네요. 디스플레이는 6.5인치로 나오는데 화질은 FHD 플러스, 인피니티 워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800니트의 밝기, 100만 대 1 명암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LTE 모델은 90Hz, 5G 모델은 120Hz 주사율로 나올 건데 우리 똑똑한 고라니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5G 모델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유력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LTE 요금제를 쓸 수 있다는 거, 이건 다들 아시죠? 어쨌든간 최대 120Hz 주사율을 쓸 수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AP는 스냅드래곤 720G가 들어가고요. 스토리지는 3가지, 4기가, 6기가, 8기가인데 5G는 6기가하고 8기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장공간은 128기가, 256기가, LTE건 5G건 똑같이 지원하고요. 가장 좋은 거는 마이크로 SD 추가 확장을 통해서 무려 1TB까지나 추가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노트20 보고 있나? 카메라 스펙도 궁금하시죠? 전면 포함해서 총 5개의 카메라가 들어가는데요. 후면은 쿼드 카메라입니다. 6400만의 메인 카메라는 손떨림 방지, OIS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넓은 곳을 찍을 수 있는 1200만의 초광각 카메라, 아웃포커싱을 담당하는 500만의 심도 카메라, 가까운 곳을 찍을 수 있는 접사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3200만의 전면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새로운 펌 모드까지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때 재밌는 연출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거기에 4500mAh의 대용량 배터리, 최대 25W의 초고속 충전도 가능해서 30분만 충전해도 50% 충전이 가능하고요. IP67등급의 방수를 지원해서 수심 1m에서도 30분간 버틸 수 있죠. 거기에 스테레오 스피커,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자, 영동이처럼 빵빵한 사운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A52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야, 영상기를 버려! 고라니 버려! 사실 저도 지금 사전 예약 혜택이 어떻게 될지, 출시가 된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지 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스마트폰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자녀폰, 나는 스마트폰에 많은 걸 투자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제품일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더라도 A52 가격이 50만원대인데 120Hz 주사율을 쓸 수 있다? 이거는 정말로 굉장히 호불호가 없이 일 것 같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A52는 어떤 모습인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저는 또 17일날 언팩 행사가 진행되며 빠르고 핵심만 콕콕 집어서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띵띵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이티비의 권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바잉.